피트 크루징 카 레이싱에서 레이싱 경주에서 이제 그 피트 크루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15번 문장 보면은 너는 아마도 오직 차랑 운전자를 볼 거래요. 드라이버를 볼 거래. During most car races 대부분의 자동차 경주 동안에요. 근데 there is a team, 팀이 있어. drive 그 뒤에는 팀이 존재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during 체크해볼까? 자, 뭐만은 동안이라는 의미야.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동안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죠. 뭐 있어? 뭐 있어요? for 있지. 그치? 이 자리에 for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 똑같이 동안이란 뜻인데, for은 언제 쓰지? 뒤에 뭐가 있을 때.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나와 있는 기간이 있으면은 for를 쓰는 거죠. for 3 days, for 7 days, 뭐 이런 식으로. 그쵸? during은 언제 써?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car races, 아니면 뭐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during을 쓰는 거고요. 요거 말고도 동안에 뭐 있어? 그치, while 있죠. 그럼 이 자리에 while은 쓸 수 있어요? 있어 없어? 당근? 안 되죠. 왜? while은 뭔데?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우리 뭐 써야 돼? 주어동사 있는 문장 와야겠죠. 그리고 during은 뭐예요? 여기 나와있네. 전치사죠.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만 와야 되고요. 애초에 품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during이 들어가는 자리에 while은 절대 쓸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오직 자동차랑 운전자만 보는데요. 근데 또 라고 해가지고 난 숨겨진 사람들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there is there라 또 나왔네. 부사기 때문에 얘가 주어 아니고 도치됐어요 라 그랬었죠? 팀이 주어기 때문에 얘 is로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팀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팀을요, pick crew라고 불릴 거예요. 자, 주어가 이 팀이야. 그럼 이 팀은 지네가 부르는 게 아니라 pick crew라고 불려 지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is called라고 지금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능동 문장은요? 원래는 뭐였어? 누가 불러? 사람들이요. 그치? 그럼 people로 시작해야겠지. 사람들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불러요. call.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누구를? 걔네를. this team. 이 목적어 자리에 왔겠지. 걔네 뭐라고 불러요? a pit crew 라고 부를 거고요. 원래는 몇 형식 문장이었을까? 얘. 몇 형식? 5형식이에요. 이 팀을 피크라고 불러. 목적어, 목적격 포어였어. 근데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수동태가 된 문장이었겠죠. 됐죠? 그래서 원래는 요 문장이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럼 왜 피크루냐? 그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피트가 뭐냐면요, 장소예요. 그 경주 트랙 옆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장소고요. 그 운전자들은 들려요. 거기에 몇 번이나 들린대요. 그 경주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거기서 들려요 라고 일단 설명을 했어요. 네, 뭐 얘는 다른 건 없고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during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엔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있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엔드로 연결해서 또 driver stop 이라고 주어 동사 있는 문장 하나, 이렇게 문장 두 개가 연결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거기에 몇 번이나 들려. 여기 대열이 어디야? 이 대열이 어디예요? 어디에 들려? 피트예요. 그쵸? 피트를 얘기하는 거죠. 경주 트랙 옆에 피트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몇 번이나 틀려. 그거 어디겠어? 피트겠죠. 그쵸? 자, 그럼 피트크루가 하는 주요한 일은요, 투 체크하는 건데요. 자동차를 체크하는 거고요.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굉장히 일단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 일단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동사는 뭐야?
이즈지?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주어인데요. 진짜 주어 하나만 얘기해봐. 누구야? job 이죠사. 그쵸? of부터 could까지 묶을 거잖아. job이죠. 그래서 수일치 해가지고 is로 단수 취급한 거 체크하시고요. 자, 투부정사 썼는데 뭐라고 해석했어? 걔네가 하는 일은요, 자동차를 체크하는 것이야. 또 뭐라고 해석했지? 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으니까 투부정사에 명사적으로 쓰였고, 마찬가지 보어 역할 하는 투부정사겠네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엔드 나와 있어요. 연결시킬 거야. 체인지랑 누구랑 연결되겠어? 해석하니까 자동차를 체크하고요,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거야.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얘네 둘이 병렬구조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단 얘기는 체인지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예요? 투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 is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물어보기 좋아? 이 자리에 changes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보기 좋아요. 얘 is랑 연결되는 거게, check랑 연결되는 거게 이렇게요. 알겠어? 그래서 to check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요 특히나 중요해. 왜냐하면 타이어가 닳거든. 쉽게 닳아요. 굉장히 높은 속도의 경주에서는 쉽게 닳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changing, change에다 ing 붙였어. 근데 뭐라고 해석했어? 교체하는 것은 이라고 했지? ing인데 것이라고 해석됐대. 얘 뭐예요? 동명사겠네요. 그쵸?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우리 수일치 어떻게?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얘는 바로 앞에 tires라고 해서 s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is, are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리기 쉽겠죠.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들어갔는데 because는 접속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 데리고 올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쓰면 안 되지? Because of 들어가면 안 되죠. 왜?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 뒤에는 뭐만 와? 명사만 쓸 거니까요. 그 다음 타이어가 쉽게 닳아요. Wear out 이라는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쉽게 닳아요 라고 했을 때 easily가 쉽게 달아. 동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부사로 수식하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pit stop 하는 거는요, 이렇게 들리는 거는 as short as 2 seconds 2초만큼이나 짧대요. 그래서 there are many as 20 members 20명만큼이나 많은 그 crew들이 존재를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어요. 자, 더 중요한 포인트겠지? As short as many as 지금 원급 비교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short와 many와 다 중요한 포인트겠네. short 자리에 뭐 물어볼 거야? shorter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볼 거고요. 또 뭐 물어볼 거야? shortly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보겠죠. 그쵸? 형용사 들어갈 거예요. 그럼 many는 또 뭐 물어볼 거야? 이 자리에 뭐 줄 거야? 일단은 뭐? 멋지 줄 수 있겠네, 맨이니까. 그쵸? 근데 지금 누가 많이 필요해? members가 많이 필요해. 사람은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맨이가 왔던 거고요. 그 다음 또 뭐 안 된다 그랬지? more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more 쓰지 않는다라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there라고 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치됐어요. 주어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members가 주어예요.
그래서 R이라고 수일치했던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is 쓸 거야, are 쓸 거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 장이요. 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the pit crew, 그 피트 팀원들은요 has to work, 일해야만 한대요.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해요. 굉장히 조화를 이뤄서 일을 해야만 해 라고 얘기했고요. 앞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해요가 원인이고요. 여기가 결과기 때문에 therefore 이로 연결시켰던 거죠. 그래서 문장 삽입 포인트, 이 문장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물어보기 좋겠네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일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harmony 다운 체크하시고요. 자, 물론 그 운전하는 사람이요 아마도 모든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as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경주는요 R1 이겨지는 거예요. 피트에서 이겨지는 거예요. 경주는 피트에서 사실상 다 결정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피트에서 거의 제 역할을 다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됐죠? 자, 그래서 as를 뒤에 썼는데 여기서 as는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접속사가 들어갔던 거고요. 경주가 지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거지. 그래서 R1이라고 해서 수동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숨겨진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끝나고 있죠. 자, 마지막 예시야. 셜파's mountain climbing이라 그래서 그 산 등반할 때 이 셜파들에 대한 얘기죠. 자, the word sherpa comes from the sherpa tribe라 그래서 이 셰르파라는 단어는요 이 부족에서부터 왔고요.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살고 있는 부족이래요. 그 네팔의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이에요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주어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comes from, 여기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 which 여기 체크하셔야겠죠.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럼 얘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시 뭔데? 그건 살아. 누가 살아? 그 부족이요. 그쵸? 그래서 이 선행사가 Sherpa tribe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일치 어떻게 했어? lives 라고 해서 s 붙였죠. 단수 취급했죠. 자, 이 설파들은요 좋은 등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알고 있어. 그들의 길도 알고 있대요. 그 around the mountain well, 그 산 주변의 길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 and로 연결했고요. and가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 have랑 know랑 두 개 지금 연결돼 있죠. 그래서 동사 1, 동사 2 두 개 체크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좋은 점 얘기해주고 있었어. 또 거기다가 they also have, 걔네들은 또한 have a little difficulty, 별로 어려움도 없대. 그 높은 지역에서, 산 높은 곳에서 숨 쉬는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문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단 also 있으니까 앞에 좋은 점, 여기도 또 얘네가 잘하는 점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순서 포인트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쭉 체크할까? 일단 여기. 자, have difficulty
ING 하면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앞에 리를 썼네. 리를 무슨 뜻이지? 작은 말고. 그렇지. 거의 뭐 하지 않는 부정어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부정어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를 자리에 뭐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을까? 리를 쓸 거야? 퓨 쓸 거야? 물어볼 수 있어요. 리리랑 퓨는 무슨 차이야? 셀 수 있는 애랑 쓸 거야? 없는 애랑 쓸 거야? 를 물어보는 거거든. difficulty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움 하나, 어려움 둘 셀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리를 쓴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if reading, ing 쓴 거요. 왜? have difficulty ing 쓸 거야? 라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무조건 뒤에 ing 와야 돼요. 왜 ing 와야 돼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 뭐가 숨겨져 있냐? 요 사이에 in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음에 ing 무조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reading ing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true 부정사 같은 거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시작했어. 그 세르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 셀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therefore 있으니까 얘도 문장 순서 연결하는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체크하시고요. start가 동사로 쓰였어. 고용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start 다음에 to hire를 썼는데요. to 부정사를 썼는데요. 이 자리에 ing 써도 돼? 안 돼? 괜찮죠? start 다음에는 to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to hire, hiring 둘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to help가 지금 어떻게 쓰였냐? 그들이 등반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셜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셜파들을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던 거고요. 해석하는 데 주의하시면 되는데 또 여기 뭐 있어? 또 있네요. 그쵸? help 뭐라고? 무슨 동사? 준사형 동사요. 몇 형식? 5형식이야. 그래서 뒤에 뭐? 목적어, 그 다음 climb, 목적격, 보어요. 어디가 중요해요? 목적격, 보어 자리요. climb 동사 원형 나왔는데 얘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to climb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원래는 to climb이었는데 to가 생략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봐봐.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걸 도와줄 셜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 라 그랬어. 그들이 등반할 거래. 이 데미 누구야? 누가 등반해요? 누구야? 얘죠? 그치? Mountain climbers. 산악 등반가들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하냐? 이 셜파들이요, 그 등반가들을 이끈대. 그 산 꼭대기로 이끌어줘요.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들은 이 등반가들을 지원해주기도 한대요.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도와주기도 해요 라고 해서 도와준다라는 거 단어 체크하시면 좋겠죠. 끝났어 이제. 자,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어떻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서포트 해주는지 그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예 들어주는 부분이니까 순서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뭐 하냐면 그들은 텐트를 쳐주기도 하고요. 그 클라이머의 백을 날라주기도 하고요. 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준대요.
자, and 나와 있고 마찬가지 지금 얘가 연결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put과 carry 두 개가 지금 동사 1, 동사 2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누가 텐트 치는 거야? 데이가 누구예요? 데이가 누구야? 전부 다 쉐르파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쉐르파들은요, 종종 불려져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진대요. 마운틴 에버레스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사진을 보거든. 당연히 오직 그 등산가들의 사진만 보겠죠. At the top of the mountain. 그 산 꼭대기에서 등산가들의 사진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곤 해요. 라고 들어갔고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니까 BPP 수동 들어 들어갔고. Invisible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일 것 같은데 당연히 바니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뭐 물어볼까? Invisible이게, Visible이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물어보겠죠. Invisible 뭐의 동의어야? 요 지문 안에서 한번 쓰인 적 있는데 뭐의 동의어지? 당근. 히든이요. 그쵸? 히든 피플이겠죠. 자, 그리고 왜냐하면 당연히 because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5가 본문도 이제 다 끝냈어요. 자, 이제 뭐 하냐면 남은 시간 동안 뒤에 문제 풀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할 거야.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가지고 나올 건데요. 요 문제 중에서 그 뭐시냐? 펑션 부분. 5번에서 10번 전부 다 지우세요. 그래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푸는데 5에서 10번 지우고 풀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지금.